왔습니다. 제가 이런 일이 자주 없을 것 같아서 기존의 키보드는 필립스 뭐 게이밍 키보드 이래가지고 한 45,000원 이 정도 구입해가지고 썼었는데 제가 맥북을 쓰다가 무선 키보드를 찾아보다가 새 거는 아니지만 중고 이제 좀 작은 거 F12 이게 합쳐져 있는 FN12 이래가지고 F1234를 F1234 이렇게 같이 겸용해서 쓰는 이 자그마한 키보드 이거를 제가 구입을 했었죠. 키크론이라는 회사 건데 뭐 디자인 좋고 그렇더라고요. 중요한 건 제가 애플 완벽 지원하는 거를 찾다 보니까 키크론하고 뭐 다른 회사 몇 개 문제가 있던데 이게 버튼이 좀 씹히는 현상이 좀 있어서 내쳤다는 제 친구 얘기도 있긴 있었는데 뭐 일단 간결하고 예뻐가지고 그리고 특히나 저도 이거 키감 봤는데 뭐 좋더라고요. 이거는 바나나 축이라 그래가지고 색상이 노란색이에요. 노란색. 아무튼 이건 좀 특이하긴 한데 그리고 한글이 아닙니다. 이거 영문 키로 돼 있어가지고 간결하고 더 예쁘고 깔끔하고 거기다 더 작고 아무튼 괜찮은데 중요한 건 맥북을 그렇게 자주 쓰는 게 아니고 키보드 자체도 또 자주 쓰는 게 아니어서 메인으로 좀 쓰고 싶은데 쟤는 무선이고 좀 작기도 하거니와 일단 그래서 키크론 거를 좀 찾아보다가 이거를 구입했습니다. C1 레트로 옛날부터 갖고 싶었던 건데 예전에 이제 컴퓨터들 색상이 좀 누리끼리 아리까리 하여튼 회색빛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 C1이라 그래가지고 키크론 키보드 중에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이건 무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유선이더라고요. 그래서 메인으로 이전에 쓰던 그러니까 이거 저 이게 10키 리스라 그러더라고요. 이게 오른쪽에 이 10번 아니 뭐냐 아무튼 번호키가 없는 거 그게 요겁니다. 요게 달아나고 하여튼 얘를 요게 있어서 좋았는데 아무튼 이거 이게 마음에 듭니다. 색상이 예쁘고 크기가 좀 작아져가지고 그리고 뭐 키감도 나쁘지 않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적축인가요? 제 알기로 하여튼 좀 그래도 좀 조용한 그 녀석을 까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게 중고로 제가 구입을 하려고 비교보니까 5만원, 6만원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새거가 7만원인가 하더라고요. 이건 무선이 아니다 보니까 좀 싸더라고요.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10키리스 레이아웃에 맥 윈도우 지원 이건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 기계식 스위치에 시리 코너 전용 키 시리용 키가 따로 있다 그러는데 뭐, 저한테는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박스는 이렇게 예쁘고 간결합니다. 정품 등록까지 하라고 되어있네요. 정품 등록을 해야 돼요. 해줘야죠 그럼. 그리고 이거는 쿠팡에서 쿠폰 뭐 발행해가지고 2만원 정도 더 싸게 사서 중고가를 제가 검색을 하다가 비슷해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새 걸로 질러버렸습니다. 딱히 새 거 같은 중고를 좀 싸게 사면 좋은데 아무튼 구입을 했어요. 짠! 예쁘다. 신경 써놨네. 자, 포장도 나름 신경 썼네요. 이거는 아이폰이나 맥 그런 것처럼 퀵스타트 가이드, 뭐 사용방법 뭐 이런 게 있네요. 얘는 어차피 유선이기 때문에 세팅 방법이 있네요. 맥, 윈도우, 스위치, 전환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거 있고 자, 그렇죠. 키크론의 메뉴얼이 나왔습니다. 카탈로그 같은 그런 거네요. 이거는 역시 노트북의 키감보다는 역시 메인키 있어야지 되는 그렇죠. 아이맥과 가장 어울리는 그런 키보드 마음에 듭니다. 자 기본적으로 들어 있는 거는 USB-C 타입인데 여기 젠더가 들어 있다. C2 USB-1과 2를 연결할 수 있는 젠더가 이렇게 들어 있고 이렇게 그리고 봅시다. 유선 키보드이기 때문에 선은 뱀선으로 되어 있어서 깔끔하긴 하네요. 그리고 노이즈 필터도 달려 있고 자 여기 보면 Alt ESC 기본적으로 맥용을 기본으로 하나 봅니다. 아니면 외국 수출을 기본으로 하는지 몰라도 Alt ESC가 여기 있다는 것은 여기에 그게 좀 펀 키나 옵션 키 컨트롤 키가 들어있다는 얘기네요. 자 그리고 키
보니까 이거 키 뽑는 거, 기술 뽑는 거, 키 크로스이고 여기까지 하는데 5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. 10키 리스 유지 설명서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이거 킵 가이드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거거든요. 일단 구성품들은 이렇게 총 이렇게입니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키 여분 키하고 윈도우 애플 호환용 키 빼는 거, 그리고 유선이니까 유선 키가 유선 배선이 있어야 되겠죠. 그리고 뭐 카탈로그, 킥스타터 가이드, 그냥 가이드. 예. 자, 이렇게 있고 자, 예쁘게 싸져 있네요. 봅시다. 가까이 들어봅시다. 그 무게는 막 들고 다닐 그런 무게는 아니고 봉투도 기분 좋네요. 박스니까지. 박스는 좀 튼튼한 재질로 되어 있어요. 오, 보자. 재질. 자, 이제 기존 거 크기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 여기 텐키 리스가 어느 정도 사이즈의 차인지 나와 있습니다. 근데 이 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크기 차이는 없네요. 일단 그렇고 텐키 리스기 때문에 이 정도 좀 작게 쓸 수 있습니다. 아, 옛날 그 키가 예, 그 옛날에 그 ATXT 16비트 컴퓨터의 그 색감 그대로를 재현하고 있고요. 지금 색감은 약간 지금 제 조명이 색온도가 약간 밝기 때문에 약간 더 누런 기가 있는데 그보단 지금 보시는 것보다 조금 하얀색일 겁니다. 약간. 네. 지금 이거 좀 더 누렇게 보이는데 아 진짜 옛날 느낌 나네요. 옛날에 진짜 이렇게 그렇지 키 누르는 느낌도 거의 이 느낌이었고 키가 뽑히나? 아 이게 키가 그렇죠 깊어서 뽑히지도 않네. 그래서 뽑는 게 필요하군요. 네. 일단 컨트롤 옵션 지금 저는 윈도우를 쓸 거기 때문에 이 키는 저기로 해야 되겠네요. 근데 이제 뭐 맥을 연결했을 때도 있을 테니까 이대로 써야 되나? 오 진짜 정말 옛날에 그 키보드의 그 색깔의 그 느낌이네요. 더 시끄럽다. 이게 보면 게임용으로 나름 조용한 거라고 제가 저걸 구입했는데 얘는 안 조용하네요. 적축이었나? 기억이 안 나네. 하여튼 내가 적축을 산 것 같은데. 아 얘가 적축이고 얘는 다른 걸 겁니다. 그리고 이게 좀 키캡 형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울리는 느낌이에요. 났네. 게임할 때 더 시끄럽겠는데 조용한 거 살걸. 야 망했다. 아무튼 그리고 이게 뒤에 이게 조정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고 그래서 높이를 2단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. 이미 충분히 이 단계가 이렇게 좀 약간 사선지게 돼 있어서 다리는 안 올려도 될 것 같은데 올리면 어느 정도 조정의 폭이 좀 넓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일단 뭐 무선 키보드는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USB 연결이 필요하고 여기 윈도우 iOS까지 설정할 수 있고 여기가 빨간색인 거는 옛날 느낌하고는 좀 틀리긴 하네요. 옛날에 이건 색깔이 ESC는 따로 색깔이 없었습니다. 그래도 레트로한 그런 느낌은 확실하네요. 아 근데 시끄러워서 어떡하냐. 많이 시끄럽네요. 이거 큰일 났다. 이것과 아이맥을 만약에 쓸 거면 봅시다. 기존에 이런 느낌으로 가겠네요. 이런 느낌. 보자. 이 아이맥하고도 색깔이 굉장히 어울리겠네요. 느낌상 이렇게 되고 뭐 트랙패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붙여 놓으면 볼만할까요? 뭐 색깔을 보는 대로입니다. 이렇게. 기대가 되고 그리고 기존의 키크론 제가 무슨 키보드 휴대용으로 쓸거 얘는 자, 위에 이제 여기에 배열이 한 줄이 없죠. 이제 다섯 줄짜리인데 길이가 어느 정도 차이인지 크기 차이는 꽤나 나네요. 이렇게까지가 차이.
이게 확실히 휴대성이 좀 길었으니 바나나 축이 눌리는 키감이 끝까지 가는 느낌은 좀 적은데 소리는 좀 조용하고 약간 몽글몽글하고 얘는 따닥거리면서 탈딱탈딱 하는 맛이 있는데 눌리는 맛은 얘도 나쁘지 않지만 역시 옛날 거 이게 좀 이렇게 그렇지 이런 게 키보드지 이런 거. 아 진짜 옛날 키보드 만난다. 예, 말 그대로 레트로의 옛날 그 느낌이 나네요. 예, 16비트 컴퓨터 때 그때 생각이 진짜 절로 납니다. 그땐 왜 이런 색깔밖에 없었는지 컴퓨터들이 알 수가 없네요. 예, 그때 디지털 기기라는 게 그랬던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.